수면팩이에요. 수면팩은 바르고 자는 거잖아요. 맞죠? 바르고 자는 건데 왜 지금 발라요? 이거 발랐으니까 저 자야 돼요? 이렇게 질문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바르시면은 받으시면 알겠지만 손에 보시면 얘네가 보이시나요? 반짝반짝반짝 보이시나요? 네, 네, 네. 뭐예요? 네. 요거 순금이 들어가 있어요. 피부에 정화 작용이 되는 거고 피부가 훨씬 더 깨끗해질 수 있고 그다음에 탄력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피부 관리샵 가시면은 피부 관리샵 가시면은 골드 마사지 하잖아요. 골드 마사지 하시죠? 똑같아 보시면 되실 거예요. 바르고 주무시면 좋아지는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아까 우리 클렌징 오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얘를 크림처럼 흡수가 아니고 도포예요. 도포 발라주시는 발라서 이렇게 발라서 얼굴에 얹어주시는 거예요. 얹어주시는 거 혹시라도 반지나 팔찌 시계 있으시고 목걸이 있으시면 빼주시고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자, 손에 있는 거 손에 있는 거 문지르셨죠?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하나 둘 자 턱도 하나 둘 가시고 이쪽으로 가시고 잘 보세요. 이거 시험 봅니다. 하나 네 코 하나 둘 셋 여기도 가시고 마사지 하는 방법 이렇게 하나 둘 얼굴까지 하고 나서 손 남아 있는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저희가 좀 많이 넉넉히 들었는데 이거는 어디 하냐면요. 자, 목 살짝 들어볼까요? 목에까지 발라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목까지. 네? 목주름도 있는데, 이제 이걸 왜 하냐면은, 바르고 주무시기만 하면은, 이게 수분이나 이런 거 좋은데, 요거는 영양 탄력이잖아요. 맞죠? 앞에 보시면 나무 하나 보실 거예요. 그죠? 이 나무가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하니, 이게 뭐야, 이거는 도대체 하시는데, 이 나무는요, 자단목이라고 해서 썩지 않은 나무예요. 나무는 물 묻으면 썩죠. 시간이 지났을 때. 얘는 썩지 않아요. 그래서, 자, 이마에서부터 할 거예요. 이거 한번 잡아보실까요? 이제 그만 문지르세요. 저희가 이거는 마사지를 손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선생님, 조금 이따 얼굴 손으로 하지 마시고, 손으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자, 앞에 보시면 나무 하나 있죠? 있죠? 손 안 닦으셔도 돼요. 이거 어차피 목하고 다 가야 되는 거라서. 요걸로 해서, 여기, 이렇게 보세요. 요쪽 하나. 들어간 쪽에 하나 있을 거예요. 앞에 볼록한 걸로 이마를 문지를 건데 이 이마를 세워서 하시면 좀 아파. 근데 내가 좀 난 좀 센 걸 좋아한다면 세워서 하시면 되고 살짝 눕히시면 좀 약해요. 그래서 여기 눈썹 있죠? 눈썹 요 위로 해서 여기까지 귀 옆에 보시면은 눈썹에서부터 여기까지 당겨주실 거예요. 보통 마사지 샵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네. 맞죠?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위에서부터 내려갈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당겨서 여섯 번 할 건데 여기서 하나 어때요? 괜찮으세요? 네. 네, 둘. 시원하지.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 위쪽으로도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는 반틈만 하셔야 돼, 반틈만. 양쪽, 내가 이거 해보니까 좋다고 해서 양쪽 하지 마시고 반틈만 하고 나서 거울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반대쪽 하실 거예요. 자, 얼굴은요, 어떻게 하냐면, 요게 아니라 이제 속 들어간 부분을 할 건데, 얼굴을 한 번에 문지르는 게 아니고요. 3등분 할 거예요. 똑같이 눈 밑, 코 옆, 입 옆으로 해서 3등분 할 건데, 자, 눈 밑으로 해서 거울 볼까요? 제가. 여기서부터 하나 하시는데, 쭉 여기까지, 관절들까지 당겨주세요. 둘, 눈 근육은 원룡근. 근육이 둥글기 때문에 일자가 아니고, 둥글게. 셋, 넷, 다섯, 여섯. 모델을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 민감한 피부가 이렇게 좋을지 몰랐네. 긁는 대로 그 부위만 표시가 나니까 생동물이 딱 나눠지잖아요. 보기 쉽게. 자, 코 옆이에요, 코 옆. 똑같아요. 여기 귀 앞에까지 해서 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안 당겨주실 거예요, 처음엔. 내려가듯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타져있어서. 하나, 쭉. 살 보이시죠, 여기? 살 이렇게. 올라가 보이시죠? 둘, 셋. 네, 쭉 당기면 주름만 펴지게끔 속으로 주문 내시고요. 다섯, 여섯. 난 더 빼고 더 하고 싶다면 일곱도 하셔도 되고 여덟 번, 열 번씩 하셔도 돼요. 하시고 하셨죠? 그 다음에 턱 옆으로 해서 입 옆이죠? 여기는 잡고 쭉 당겨서 여기 쭉 하나, 둘, 아파요? 네. 아까 여기 할 때만 쭉 두 번. 네. 꾸준해. 네. 다섯. 벌써 그런 거 시키면 좋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얼굴이 좀 빨개지는 게 있는데 이게 하면 좋은 점이 일단은 혈액순환. 지금은 빨간데요. 이 빨간 게 금방 사라질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피부톤은 한 톤 더 밝아지실 거고요. 내가 원래 좀 한번 브라이트니 효과 보셨잖아요. 그죠? 아까 밝아졌잖아요. 이거 하시고 나면은 다시 한 번 더 밝아지실 거고. 그 다음 턱. 여기 들어가 있죠, 턱. 여기 들어가 있죠. 이걸로 턱 할 거예요. 턱 하실 때, 자, 여기서부터 이 귀분 앞까지. 여기 옆에 살짝 돌려보실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당길 건데, 당길 건데, 이렇게 당길 건데. 한번 당겨보세요. 자, 힘주고. 어때요? 두두두 거려요? 안 거려요? 어때요? 그죠? 이게 뭉친 근육을, 얼굴에 근육 풀어준 적 한 번도 없죠? 얼굴 뭉친 근육 어깨 풀을 때 어떻게 해요? 주먹으로, 아니 발로 밟잖아요. 얼굴 못 밟잖아요. 그죠? 주먹 때릴 수 없잖아요. 이걸로 풀어주는 건데 이렇게 쭉 올라가 주시고 우리 어머니 보시면 이쪽하고 이쪽 봤을 때 여기 만약에 이게 컴플렉스야 이쪽이 뭉친 게 그럼 이쪽을 한 번 더 열 번 정도 문질러주세요. 여기만 이렇게 문질러준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여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그대로 타고 내려와서 어깨, 아까 저희가 목 어깨 발랐죠? 아까 화장품? 그대로 타고 내려와서 목 부러져서 내려가서 어깨 이쪽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엄청 시원하겠다. 노폐물들이 다 모여서 여기서 이 혈에서 내려와서 버려지는 여기가 터미누스라고 해서 림프관 쓰레기통이라고 하거든요. 일로 다 노폐물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 어때요? 시원하죠? 엄청 시원하지. 엄청 시원. 여기 손으로 문지르면 엄청 아프잖아요. 이거 가지고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살짝 멈춰볼게요.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데 제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살짝만 묻혀가지고 여기 이렇게 반대로 하시고 아까 여기 왔잖아요, 그죠? 여기서 목 살짝 허벅지까지 이렇게 하셔서 여기 이쪽으로 쭉쭉 여기 쭉쭉 엄청 시원하시죠? 요거 집에서 이제 신랑분하고 서로 문질러주기 한번 해보셔가지고 말 안 들을 때는 세게 문질러주시고 좀 이쁠 땐 좀 시원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이좀 좋아하실 수 있게 하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 자 거울 한번 보실게요. 이쪽에 있는 살, 이쪽에 있는 살 표시 나나요? 표시 나시나요? 얼굴이 작아진 것 같은데? 요쪽, 요쪽하고 여기 살, 살들 있잖아요. 여기가 표시가 딱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티 나시나요? 그쪽이 작아졌어, 얼굴이. 그리고 앞으로 딱 보시면은, 딱 보셨을 때, 팔자주름 위치. 팔자주름 위치 보이시나요? 네. 그죠? 여기 더 깊이 파여있고, 이쪽이 좀 채워진 게 보이시나요? 혹시? 보이세요? 네. 이쁘신 것 같아요. 벌써 이뻐요? 이제 반대쪽 해보시면 되실 거예요. 아까 해보셨잖아요. 하는 거죠. 이마부터 세 번, 여섯 번씩 하시고. 그건 턱이에요. 둥그러미 나온 대로, 나온 대로. 그거.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하나. 근데 여기까지, 눈썹까지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마하고 쭉 생겨, 노폐물을 끌고 모으는 거야. 많이 해. 이렇게. 빨리빨리 해.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 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도 여섯 번. 피부에 결 따라서. 여기 앞,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셔야죠. 두 개를 나누어서 해, 이마. 그리고? 많이, 이렇게 빨리빨리 해, 많이. 그러니까 아픈 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했을 때, 내가 직접 하니까 좋은 점 힘조절이 가능하잖아요. 힘조절이 가능하니까, 딱 해보시고, 이 정도면 시원하다 할 정도로만. 그 다음에. 너무 세게 누르는 것 같아요. 빨개져. 아니, 원래 빨개져요. 혈액순환이. 혈액순환이 되는 거예요. 눈미, 코옆, 입녀 3등분 하나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눈, 이렇게 하면 눈이 뽑힐 수도 있어요. 이거를요. 눈주시네. 눈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나 당겨서 이렇게 하나. 기 있는 데를 끌어당겨. 여기 이만큼만 사용하시면 돼요. 이만큼만 가지고. 눈 밑에서 이만큼 사용해서 당겨서 여섯 번. 처음에는 조금 어설플 수 있는데 하다 보면은 편하게. 그래서 요거는 자기 전에 얼굴 발라놓고 TV 보면서 이렇게 문지르면서 보면 되는 거야. 어려운 거 없죠. 이게 도구 이름이 뭔가요? 요거는 자단목이라는 거고요. 자단목. 자단목. 네, 요거는 요것만 따로 판매하지 않아요. 비밀품인가요? 아니요, 요거는 다 세트로 들어가 있는 내장품. 세트로 들어가 있는. 이게 사용하시면 같이 할 수 있는 거로 해서 나와 있는 거니까 향도 되게 좋죠. 진정이 되나 봐요. 향이 어때요, 향이? 좋아요. 향이 어때요? 그리고 이거 하면 얼굴이 작아지겠네 정말. 왜냐면 얼굴에 그 근육 뭉친 게 다 풀어지고 늘어진 볼살 올리니까 작아지죠. 여섯 번씩 쭉 올려주시고
안 아프세요? 처진 머리 안 아파요. 여기 이게 얼굴 있는데 내가 제일 아프네요. 왜 아프게 했어요? 다 아프게 하시죠. 본인이 하시면 본인이 아프게 하죠. 아프시는 처진데. 너무 세게 한 것 같아. 아니 근데 원래 금방 빨개지는 피부라서 조금씩 또 올리기 힘들어요. 그 턱 하죠, 턱. 이렇게 하시고 난 턱 이렇게 잡고 여기서 못 하실 텐데 여기도 아까 제가 처음에 당길 때는 당기는 건데 오셨네. 옆에 여기 있죠. 여기는 더 문질러서 잘했어요. 한 10번 하고 나서 좀 해주시면은 여기가 좀 많이 풀리거든요. 잘했어요. 누가 이렇게 전화가 와 진동. 네, 쭉 떼게 하면 돼요. 다시 쭉. 붓기 빠지신 거 없어요? 붓기 확 빠졌어요. 다 잘하셨잖아요. 진짜. 얼굴 작아진 거 느끼세요? 혹시? 응. 느끼세요? 사라졌어요, 진짜. 다들 예뻐지셨네. 응, 아까 안 하신다고 버틸 때.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면. 아니 이거는 매일매일 테이블 때 할 거 없잖아요. 매일매일 힘들고 힘들어 진짜 한다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성공해. 이제 뒤로 해줘야죠. 뒤로 어깨까지. 이렇게 하시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주일에 최하 한 번 하고 두 번만 해도 좋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사지 한 피거나 안 한 피거나 차이가 나. 근데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앞에 티슈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걸로. 요걸로 얼굴을 약간 유분기만 한번 제거를 할게요. 집에서는 그냥 주무시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주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굴 유분기만 꾹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떼고 얼굴 쪽으로 해서 유분기를 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눌러주신 다음에 아까 지금 선생님 주시면 여기 보이시죠? 하나 보이시죠? 자, 요거를 가시고 얼굴을 지금 살짝 볼게요. 고개 뒤로 대 고개만 뒤로 해서 얼굴 전체를 덮어줄게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같아요. 좋죠. 우리 홍승희 마사지 공짜로 받으시는 5만원짜리 개탔어. 오늘 개탔어. 다음에 이제 유분기 있는 거 이걸로 한번 닦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닦아주시고 아까 우리 또 어디 발라놨죠? 어깨. 그쵸. 목하고 발랐죠? 그럼 목하고 한번 닦아주시고 집에서는 바르고 주무시고. 그럼 어깨하고 목은 안 닦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스며들게 그냥 어차피. 그렇게 하고 그냥 집에서는 안 바디로션 마냥 그냥 집에서는 그렇게 어차피 안 닦으니까. 어차피 또 맨날 목욕하시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얼굴만 닦아요. 그렇죠. 나가야 되니까. 자 앞에 거울 한번 보세요. 환해졌어 안 환해졌어요? 아이고 브라이트 서플라이즈 서프라이즈! 자, 여기까지 해서 스페셜 타워가 다 끝난 거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눈가스로 만화 방지 뭐 이렇게 해서 제 혈자리거든요. 혈자리는 사진 한번 찍으셨다가 집에 가서.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